혼자 가라사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시 스치며 불려 멸어와 더 심한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유붕이 자원방매면 불렸나 고와 남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군자답다고 하시네 인부지불론이면 불력군자와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어버이께 효도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절과 겸손을 잃지 말라 하셨네 공자께서 가라사대 옛것을 때때로 익혀서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행이라 말에 앞서 실천하고 그 뒤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해야 한다 선행이언이여 유종진이라 진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군자는 유월이하고 소인은 유월이니라 덕불보라 피유린이니라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 하시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쌓아 세상을 이롭게 하셨네 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니 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니